도 있죠. 제 8분의 중생교화입니다. 일일모단의 신릉용수일체세계하사대 이무장애하야 각현무량신통지력하사 교화조복일체중생하시니라. 낱낱틀 끝에서 일체세계를 다 능히 수용해도 장애가 없으며 각각 한량없는 신통의 힘을 나타내어 일체 중생들을 교화하고 조복하셨습니다. 이 우리 그 화엄경의 어떤 제일 큰 그 화두는 사사무예입니다. 사사무예란 말은 사물과 사물이 걸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낱낱틀 끝에서도 일체 세계를 전부 수용한다. 그 일체 낱낱트럭 속에서 일체 세계를 다 수용해도 거기는 비좁지도 않고 또 서로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는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면은 모든 존재가 그렇게 이제 질서가 다 정렬해갖고 그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 그 어떤 그 몸속에는 이미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 저게 저한테 벌써 다 들어와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또 몸속에는 뭐 지금 다 제가 여러분한테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들이 숨을 쉬면 그 숨을 토해 놓은 그 공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토해놓은 공기가 내 코로도 들어가고, 내가 토해놓은 공기가 여러분들도 코로도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서로 그렇게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나무들이 없으면은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나무가 산소를 토해놔야만 우리가 그 산소를 마시고 살고 또 우리가 토해놓은 이산화탄소는 또 나무가 먹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이제 모든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아주 정연하게 다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 코에서 뿜어지는 공기가 여러분 코에 들어가는데 거기 걸리적거리기나 어디 비잡기나 부딪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연기 이야기를 할 때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을 잘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는 것 하면은 부처님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이 펜 하나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는 것 하면은 이 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도 없고 부처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펜의 입장에서 이게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야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도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의 이제, 연기의 그 어떤,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연기의 이치가 어떻게 뭐 부딪힙니까? 아니면 뭐 비잡다 그럽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순리대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 이치로 볼 때 그 사사 무의 이치다. 사물과 사물에 걸림이 없다. 우리는 사물과 사물 사이에 걸림이 없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꼭 무슨 올감에 걸려갖고 있는 거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떤 행을 하려고 하니까 옆에 또 이게 또 걸려서 못하겠고 또 뭔가를 하려니까 저것도 걸리고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앵두나무 뭐 대천나무에 연걸리시 걸리가 있잖아요. 이 삶이 그게 사사무예가 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사사유예잖아요. 사건 사건마다 다 걸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수행자들은 수행을 하는 이유가 이 걸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도 걸림이 없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잖아요. 또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걸림이 없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나온 업장을 하루빨리 소멸시켜야 됩니다. 하루빨리 소멸시켜야만 이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밭에 논이나 밭에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뭐 돌 같은 게 많이 숨어 있다. 그렇게 한번 치봅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 경비를 가든지 트랙터를 갈든지 하면은 그 숨어 있는 돌 때문에 어때요? 경비 날이라든지 트랙터 날이 많이 부서지겠지요. 그게 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업덩어리를 그 밭이라든지 있는 숨어 있는 돌을 전부 제거를 하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뭐 트랙터가 가든지 경비 가든지 아무 걸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사무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가지고 살면은 우리 삶이 아주 청정해집니다. 내 호흡을 내가 이제 이렇게 쭉 들이마시는데 뭐 아무 장애가 없잖아요. 뭐 내 호흡 못 들어도록 막는 것도 없고 또 내가 호흡을 마셨지만 마시는데 장애 없지만은 이 마셔야만 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어떤 그런 이치로 이제 살아가는데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이런 이치를 설명하지 않아도 다 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하나 쉬는 것도 그냥 숨을 쉬니까 숨을 쉬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걸 하나 유심히 관찰해 보면요. 내가 어떤 한 방에 지금 원소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원소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도 그 원소가 내뱉은 숨을 나는 들이쉬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봐서는 저놈이 내쉰 숨은 나는 죽어도 안 들이쉬어야 되지 이렇게 마음 먹지만은 그러나 그 자연의 이치는 사사무예입니다. 걸림이 없습니다. 원수가 뱉어낸 산소도 공기도 내 코로 들어오고 내가 내뱉은 공기도 원수의 코로 들어가고 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 가까운 이제 인연들부터 어떻게 이런 사실을 이해를 해 시키는가? 나와 전부 이제 한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서로 간에 갈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은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화엄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법회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업장이 하루빨리 소멸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걸림이 하나하나 이제 제거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신이 미륜하다. 신변 시방하사대 이무내왕하시니라. 법신은 시방에 두루 미치나 오고 감이 없었습니다.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서는 몸 그대로가 진리의 몸이고 법신입니다. 맹법신이 진리의 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법으로서 몸을 삼기 때문에 법신은 시방에 안 계신 데가 없다. 시방에 두루하지만은
그러나 또 오고 감도 없습니다. 왜? 시방에 다 계시기 때문에 오고 감이 없잖아요. 여기 지금 있는데 뭐 올 필요도 없잖아요. 감도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오고 감이 없는 거예요. 법은 그 산천 초목과 삼남 만상에 다 꽉 차 있는데 이 그 삼남 만상과 산천 초목이 전부 다 그대로가 법이며 법신이다. 청정 법신 비로 자나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동파거사 산천 초목이었지 청정 법신 비로 자나불이 아니겠는가 라크니까 그 소동파 거사가 오도성을 읊은기 이제 자주 이제 우리 그 함경 강의할 때 보면 나옵니다. 정말로 그분은 머리를 깎지 않는 일반인이지만은 만약에 그분이 출가를 했는 분 같으면은 불교 역사에 대단한 한 획을 그었을 겁니다. 정말로 이 시 한 구절은 그 깨달음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표현해는 아주 그는 이제 소동파 거사가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고 어디로 오겠는가? 부처님이 항상 부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고 감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의 이제 지혜입니다. 지입재상하사 요법공적하시니라. 지혜는 모든 현상에 다 들어가서 법의 공적함을 밝게 알았습니다. 지혜가 이제 모든 모양에 다 들어간다는 것은 그 바른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는 존재의 실상, 실상을 깨뜨려 본다는 뜻입니다. 모든 존재의 그 실상이라는 것은 곧 제법 공상, 모든 법은 모양이 없다. 즉 모든 공은 실체가 없다. 허공이다. 그 실체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법의 공적함을 밝게 알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에 보면은 색적시공 하는 말 나오잖아요.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적시공 색이 곧 공이라 하는 뜻이잖아요. 공적시색 공이 곧 색이라 하는 뜻이에요. 그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것이 곧 공이에요. 그런데 공이 또 곧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뭔가 하면은 어떠한 물질이라도 물질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 불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는 앵두문 씨도 없이 싹 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게 공이 되어버잖아요. 또 공이 또 왜 또 색이 되느냐. 우리가 처음부터 이 지구가 이 우주에 있었겠습니까? 없잖아요. 과학자들이 하면은 이 지구의 나이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지구의 나이가 뭐 한 130억 년 정도인데 그러면 130억 년 이전에는 그러면 지구가 없었다 하는 결론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는 어떤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 지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인연으로 해갖고 이 지구에 생명이 살게 돼가 있고 그러면은 자 언젠가는 또 때가 되면은 이 지구도 영원 불변한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지구가 또 없어지겠지요. 그게 과학자들이 보는 눈에는 뭐 200억 년 그렇다면은 앞으로 70억 년 후에는 또 이 지구가 없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가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모든 생명들 다 없어지겠지요. 그럼 지구가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게 없습니다. 곧 색이 곧 공이 되고 공이 곧 색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반야심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아는 거예요. 색적시공 공적시에서 항상 하잖아요. 그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하면은 단번에 이제 알아듣잖아요. 그게 모든 것은 영원 불변한 건 없다. 언젠가는 없어진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넓게 써야 됩니다. 내 것이라 하는 게 없습니다. 잠시 나한테 와서 머무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 것이라고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는 우리가 집착을 끊을 때, 행복이라 하는 그는 어떤 보너스가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삼세 재벌의 소유 신변을 강명 중에 미불함도 하사 일체 불토 부사이급의 소유 장엄을 실령 현현케 하시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광명 속에서 남김없이 다 보았으며 일체 국토의 불가사의한 급의 장엄들 모두 다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삼세 재불의 신통 변화란 바른 깨달음을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밝은 광명적 환경에서 우리는 다 보고 다 느끼고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 국토와 또 저 국토에서 오랜 세월 동안 무수한 도인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또 저렇게 해석하면서 그 깊고도 또 오묘한 뜻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볼 수 있고 또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삼세제불의 신통광명이 그 종이와 먹으로 된 화엄경이며 또 화엄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따지고 보면은 전부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 오실 때 아침 공양하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공양했는데 그 쌀, 뭐 반찬하는 야채, 뭐 고기, 어떤 이런 거 다 여러분 손으로 농사 짓고 한 건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내 돈 주고 샀지만은 누군가가 피땀 흘려서 지은 어떤 그런 농산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석이 많고 다이아몬드가 산처럼 쌓여가 있다. 그렇칩시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가 산처럼 쌓여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세상 먹을 게 하나도 없으면은 그 다이아몬드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석이 뭔 필요 있어요?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어떤 동물은 식물이라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먹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내가 숨이 붙어 있으니까 이 몸이 신통 묘용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만은 죽으면 어때요? 신통 묘용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몸은요, 신통 묘용합니다. 맛을 알고, 느낄 줄을 알고, 볼 줄을 알고, 말할 줄을 알고, 잠잘 줄을 알고, 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지만은 이것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잘 몰라. 내 몸뚱이를 정말로 천금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내 몸뚱이를 천금까지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어때요? 전부 다 병이 옵니다 이제. 그래서 항상 이치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몸도 깨끗해져요. 여기는 우리도 또 어떻게 이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가장 병을 많이 하는 데서는 남자분들은 뭐로 옵니까?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행을 하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이러면 어떻습니까? 술로 인해서 병이 오고 담배로 인해서 병이 오고 또 여자분들 어떻게 해요? 음식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좀 적당하게 먹으면 되는데 내 배가 한 말 더 가는 것 같으면 두 말, 세 말 먹으니까 전부 다 이제 보면은 나이가 한 40대, 50대 되면은 배는 남산만하게 나오고 그럼도 목을 띠뚱띠뚱띠뚱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그것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게 다 내가 진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명심하시고 이 몸을 천금까지 생각하고 정말로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화엄 회상 대중에 대중이 나오고 보살 대중 이름과 득행 동명 보살 유 10불 세계 미진수 보살의 소공이요 하니라. 13개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보살 마하살들이 다 함께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김영활 보현보살 마하살과 보덕 최승 등광 조보살 마하살과 보광 사자당 보살 마하살과 보보염 묘광 보살 마하살과 보험 궁덕 해당 보살 마하살과 보지 광조 열애경 보살 마하살과 보보 개화당 보살 마하살과 보광 여리성 보살 마하살과 보청정 무진 복광 보살 마하살과 보광명상 보살 마하살이니라. 그들의 이름은 보현보살 마하살과 보덕최승 등 광조보살 마하살과 보광사자당 보살 마하살과 보보염 묘광보살 마하살과 보험공덕해당 보살 마하살과 보지광조열애경 보살 마하살과 보계화당 보살 마하살과 보광여리성 보살 마하살과 보청정무진 복광보살 마하살과 보광명상 보살 마하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동명보살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동명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전부 보자가 붙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어떤 그 돌림자 매치로 그래서 이제 동명 이름이 이제 같다. 그렇게 이제 동명보살 하십니다. 그 이제 부처님의 그 법회가 원만하게 이제 이루어지려면은 법문을 듣는 청중들이 예, 동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오늘 이제 화엄경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동참하지 않은 것 하면은 이게 법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사찰에 법회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쪽에서는 항상 그 듣는 청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청중이 성취되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렇게 모였으니까 여러분들의 청중이 이제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경전에서 보면은 1250명에 대한 부처님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 항상 부처님이 어떤 법회를 한다든지 법문할 때는 이 1250명의 이제 제자가 따라다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그 앞에 이제 청중이 되어주고 그리고 부처님이 항상 법문할 때는 하늘에 있는 천신, 천왕, 뭐 모든 어떤 그 불보살들이 전부 동참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법회가 그렇게 성대하고 여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큰 경전입니다. 이거는 워낙 큰 경전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또 쉽게 여러분들이 만나기도 어려운 경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 전생에 무슨 공덕을 많이 쌓고 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화엄경이란 큰 경전을 지금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아마 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인불사 매월 둘째 일요일 날 화엄경 강좌하는데 나는 가기 싫은데 스님이 오락해서 억지로 간다 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갖고 동참하시고 이런 어떤 공부를 같이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업장을 소멸하는데 그만큼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제 화엄경이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작부터 13개의 미진소와 같이 많은 보살들이 모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 13개의 보살들이 막 구름같이 이제 막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대중들이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청량소, 청량스님이 이제 쓴 소에서 밝힌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은 형상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소리가 있으면 메아리가 있듯이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제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누구에게나 보좌하는 사람이 있어야 주인공이 엄만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 부처님이 아무리 덕이 높고 깨달음이 높고 이렇게 하신 분이지만은 옆에서 누가 시중 드는 사람이 없고 보좌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부처님이 어떻게 뜻을 펼치겠습니까? 못 펼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걸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은 어떻게 제가 이렇게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좌를 해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애를 지키고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항상 1250명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것은 부처님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아무리 내가 깨달은 사람이지만은 그 미혹한 중생들이 저 사람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혼자 다니시면은 요즘이야 치안이 그래도 좋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옛날에 뭐 치안이 어디 있었습니까? 뭐 산적이라도 만나고 뭐 도둑놈이라도 만나고 하면은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250명이라고 하는 제자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장엄의 역할도 있다. 만약 열에 부처님이 혼자라면 그 모양새가 너무 외롭잖아요. 그래서 1250명의 제자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아주 웅장하잖아요. 그게. 아주 장엄이 잘 되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에서 그 불자님들 두 명, 세 명 앉히 나눠놓고 이렇게 연설하는 것 같으면은 얼마만큼 초라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사람 운집하니까 그 장엄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형세. 또 열애를 찬탄하는 노래와 꽃과 깃발 등으로 공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당시부터 부처님을 모실 때는 항상 그 노래를 했습니다. 찬불가. 그 이제 우리가 그 청법가락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청법가를 불렀었고 그리고 부처님한테 꽃다발을 바치셨고. 그리고 이 경전의 가르침을 펴도록 질문을 하여서 발기하는 역할을 보이지 않는 질문을 하고 발기함을 위해서다. 그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연설하고 또 제자들은 부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어떤 그런 것도 이제 보이게 함이고 또 일곱 번째는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항상 설법을 할 때는 밑에 제자들이라든지 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러면은 이해하고 깨달은 대로 가서 내가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줬기 때문에 그대로만 행하면은 행복하게 산다. 이제 그래서 항상 부처님이 움직일 때는 대중들이 구름과 같이 운집했다. 1250명의 제자를 비롯해갖고 하늘의 천신과 천왕과 모든 그런 분들과 그리고 불보살님들과 또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영산회상에서 그렇게 큰 법회를 하였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게 이제 동명보살에 대한 말이고 다음이 이명보살입니다. 이명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름이 틀리다 하는 뜻인 거예요. 해월 광대명 보살 마하살가 운음 해강 무구장 보살 마하살가 공덕 보계 지생 보살 마하살가 공덕 자제왕 광대 공덕 자제왕 대광 보살 마하살가 선 용명 연하계 보살 마하살가 보지운 일당 보살 마하살가 대정진 금강제 보살 마하살가 향령 광당 보살 마하살가 대명덕 심미연 보살 마하살가 대복 광지생 보살 마하살가 마살이라 여시 등이 상수하사 유 십불세계 미진수 하니라 해월광 대광명보살 마살가 운음해가 무구장보살 마살가 공덕보계지생보살 마살가 공덕자제왕 대광보살 마살가 선용명화계보살 마살가 보지운일당보살 마살가 대정진건강제보살 마살가 향령광당보살 마살가 대명덕심미연보살 마살가 대복 광지생 보살 마하살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상소가 되어 13개의 미진수와 같이 많았습니다. 함해상의 청법 대중에는 모두 이제 40종류의 대중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항상 그 법회를 열기나 할 때는 이 40종류의 대중이 모입니다.
그 이제 먼저 그 보살 대중으로는 20명이 이제 소개되는데 이것을 만행중 또는 동생중이라 하고 집 건강신부터 39중월 이생중이라 합니다. 여기서 보니 39중 카미 이생중 카미 이제 신중단에 보면은 저것이 이제 39중생인데 집 건강신이 보면은 저 가운데 보면은 얼굴을 세게 한 신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저분이 집 건강신이에요. 집 건강신인데 모든 신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저분 이제 건강대를 딱 들고 있잖아요. 이제 39부 신중 중에서 이제 이분들이 항상 부처님의 설법할 때는 동참을 합니다. 다시 이제 그 보살 대중 20명 중에도 10명의 동명 보살이 있고 또 10명의 이명 보살이 있다. 동명 보살의 특징은 보현 보살을 이시하여 모두 보자라는 글자가 앞에 놓여 있는 점이고 그래서 10명의 동명 보살이라고 이제 말하고 보자라는 아니 넓을 보자니까 넓다는 뜻입니다. 먼저 화엄경이 넓고 다음은 화엄경에서 밝히는 세계가 아주 넓고 아울러 우리들의 인생이 넓고 크다는 것입니다. 또 우주 법계도 넓고 천지 만물 삼라만상도 다 넓고 미세한 먼지도 넓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도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그 뭐 몸속 몸의 세포는 뭐 다 하면 뭐 60조 세포하기도 하고 뭐 100조 세포하기도 하잖아요. 얼마만큼 넣습니다 그게. 이러한 모든 것의 존재 원리와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길은 밝히려고 이제 그 넓을 보자를 써서 보살이 넓을 보자 보살이 가장 먼저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10명의 이제 이명보살. 이명보살의 이제 부처님을 이제 보좌하고 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부처님의 도량과 부처님을 장엄하기도 하고 부처님께 여러 가지로 이제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법을 청하기도 하고 등등의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청중 대중으로서 참으로 많고 많은 제 대중들이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살뿐만 아니고 온갖 세상의 모든 동원되는 실로 우주 법계에 모두가 함경의 대중들이다. 그렇게 이제 보마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살 대중의 덕행에 들어가고 자리행이 나옵니다. 차제 보살이 왕궁석에 개여 비로자나 열애로 공집 성근하여서 수보살행 하시니 개종열에 성근 해생하니라. 이 모든 보살들은 지난날 비로자나 열애와 같이 함께 성근을 모아서 보살행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열애의 성근 바다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청중 여러분들의 이제 그 덕행을 밝힌 것입니다. 그 보살의 수성한 덕을 찬탄하는 데는 두 가지 방면을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리라고 하는 뭔가 하면은 나의 이익이잖아요. 스스로의 이익. 자리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타의 측면입니다. 이타는 내가 남을 이익을 주게 하는 행위. 그래서 이제 먼저 자리면을 들어보면은 보살은 왜 보살이 되는가? 보살이 되어서도 무슨 인연으로 이 화엄회상에서 법회의 청중으로 동참하게 되었는가? 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와 같은 화엄보살 대중에 동참한다면은 참으로 큰 영광이며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전생에 얼마만한 큰 복과 공덕을 지어서 이 화엄법회 회상에 동참할 수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여기 동참했는 게 성공한 인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날 열애와 함께 성근을 모으고 보살행을 닦은 인연 공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애의 성근 바다로부터 태어난 영광이라고도 하였고 오늘날 화엄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인연 공덕으로 세세생생에
하엄경을 또다시 공부하게 되고 끝내 하엄경 이치를 깨달아 만 중생에게 큰 광명이 오리라.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인연공덕으로 이 하엄경을 공부한 인연공덕으로 앞으로는 큰 광명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엄경 공부에 할 때 열심히 집중하셔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이 부처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제 바라밀이 시리 원만하며 해안 명철하여 등관 삼세하며 어제 삼매에 구족청정하시니라. 모든 바람이 다 이미 원만하여 해안이 명철하여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평등하게 관찰하며 모든 삼매를 구족하게 청정하였습니다. 여래와 함께 우리는 성근을 모으고 또 보살행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제 물어봅니다. 보시와 인욕과 지계 등 우리가 항상 그 육바라밀을 모두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육바라밀을 원만히 성취하고 또 지혜의 눈이 명철하여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는 모든 삼매를 훌륭하게 구족하는 일들이 곧 여래와 함께 성근을 모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했는 것은 육바라밀을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육바라밀 이야기했는데 이 하엄경에서는 육바라밀에서 사바라밀을 더해갖고 십바라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방편, 원, 역, 뭐 또 지 이렇게 갖고 십바라밀이 됩니다. 육바라밀에서 내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현재 그 하엄경에서 십바라밀을 하지만은 우리가 바깥에서 이제 포교를 한다든지 어떻게 할 때는 전부 다 이제 육바라밀을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타행이 나오네요. 이타행은 남을 이렇게 해주는 행입니다. 변제 여해하여 광대 무진하며 구불 공덕하여 존엄 가경하며 지중 생근하여 여응 화복하시니라. 변제가 바다와 같아서 끝없이 광대하며 부처님의 공덕을 갖춰서 그 존엄함이 가히 공경할 만하며 중생들의 근기를 알아서 알맞게 교화하고 조복하십니다. 변제라 하는 뜻은 뭔가 하면은 말 잘하는 재주를 변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변호사 가잖아요. 변호사가 뭔가 하면은 말 잘하는 사람을 변호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제가 아주 말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 스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말 잘하잖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말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제가 부처님은 얼마나 큰가 하면은 바다와 같이 끝이 없이 광대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다. 또 말로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변제가 다양화됐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살들의 이제 수승한 공덕을 찬탄하는데 이타의 측면을 밝혔습니다. 남을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걸.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엇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겠는가. 이제 부처님은 무엇으로 중생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먼저 이제 깨달음의 지혜로 사람이 갖출 수 있는 공덕인 지혜와 자비와 실천력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종교가 있는 사람이거나 또 우리 불교가 아닌 다른 그 교도들까지도 그 존엄함을 공경에 맞지 않는 인품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워낙 변제가 좋으시고 인품이 훌륭하시니까 그 당시에 타 종교에서 많은 어떤 그 분들이 개종을 해 들어왔잖아요.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 중에서도 뭐 사리불이라든지 어떤 그 그 지혜 신통 제일의 어떤 그런 제자들 모든 분들이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왜? 부처님한테 한번 설법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정말로 존경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하니까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어떤 그 이제 변제는 바다와 같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악인도 다 항복받았습니다. 초복하게 만들었는 거예요. 다 제자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불교가 우리 사회에 대하여 또 인류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부처님과 같이 그는 어떤 이타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 근데 사실 남을 이롭게 한다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사실 뭐 서울역을 간다든지 부산역을 간다든지 어디 역 같은 데 가면은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숙자들이 그 가면은 항상 뭔가를 이래 저막한 분은 달라고 막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이 선뜻 그 사람들한테 다음 국밥 한 그릇값이라도 내주기가 쉽습니까? 잘안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그분들은 사실 어떤 분들은 노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노숙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앞뒤가 꽉 막혀갖고, 응? 정말 내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노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춥고 배고프잖아요. 춥고 배고플 때, 우리가 배고플 때밥한 그릇, 추울 때뭐 이불 하나, 옷 하나.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이익이 됩니까?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이타행이거든요. 이타행인데, 우리는 남한테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남을 죽이는 참 인색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사회적으로 보면은 대기업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꼼수를 부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보면은 정말로 저 사람들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로 보면은 나라의 어려움이 우리가 닥치잖아요. 어려움이 닥치면은 예전에는 성금을 많이 거뒀습니다. 성금을 많이 거두면은 물론 큰 회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나라님의 눈치를 보기 위해 가지고 큰 돈을 내놔야 되잖아요. 뭐안 내놓으면은 나중에 좀 나라님의 뭐 눈밖에 나쁘면은 뭐 세무조사도 맞을 수 있고 뭐 이러 하다 보니까 억지로 그 사람들 내놓는 것이고 그 외에 모든 것을 내놓는 거 드세요. 얻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성금에 동참을 많이 하고 하지. 있는 사람들은 잘안 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 등 떠시고 배부르니까 행복하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배고픔 서름이 어떤 것인지, 없는 서름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수혜를 당하든지 재난을 당하든지 할 때는 없는 사람들이 꼭 앞장을 서갖고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타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타행위 널리 널리 퍼져나갈 때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공부를 하시고 정말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정말로 내가 남한테 무엇을 어떻게 내가 베푸는 게 있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거기에서 잘못을 했다든지 뭔가 어떤 그런 게 없었을 때는 반성하시고 다음에는 나도 이제 뭔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남을 위해서 조그마한 보탬이 되겠다. 남을 위해서 하나의 등불이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삶을 사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그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